안녕하세요. 전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유방향 그래프 알고리즘이면서 최단 경로 알고리즘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방향이 있다. 그리고 최단 경로를 찾는 알고리즘의 한 종류다. 최단 경로를 찾는 알고리즘의 종류로는 플로이드 알고리즘과 벨먼포드 알고리즘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유방향 그래프이면서 최단 경로 알고리즘들은 원칙이 첫 번째 모든 정점을 순회한다는 원칙, 그 다음에 사이클을 생성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준수를 해서 진행해야 됩니다. 하나의 정점에서 모든 정점들까지 최소 비용의 인접 정점을 선택하여 최소 비용의 인접 정점 중요합니다. 최단 경로를 찾는 알고리즘이고 항상 가까운 거리를 갖는 정점으로의 엣지 같은 말입니다. 선택하여 계속 나를 중심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정점 중에서 값이 가장 작은 정점. 값이 적다는 것은 비용이 적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가중치가 적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후보했지만 추적하기 때문에 욕심쟁이, 즉 그리디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욕심쟁이 알고리즘의 한 종류입니다. 입력 그래프의 간선들 가중치가 모두 0 이상인 경우 중요합니다.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그리디 알고리즘이면서 모든 간선들의 가중치가 0 이상인 거, 즉 음수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음수가 지원되는 알고리즘은 벨만포드 알고리즘입니다. 자, 음수가 지원되지 않는다. 중요한 개념이고요. 다익스트라가 고안했다는 거고, 시간 복잡 또는 ON의 제곱성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슈도 코드를 보면, 그죠? 중첩 루프문을 쓰고 있죠? 그래서, 루프문, 내포된 루프문 하나와 밖에 루프문이 있기 때문에, ON의 제곱성이 시간 복잡 또는 가진다는 거고, 그 예제를 간단하게 보면, 지금 보시면, 이러한, 정점과 간선들을 가진 그래프가 있습니다. 역시나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유방향 그래프라고 그랬죠. 화살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표 방향대로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나를 중심으로 시작 정점이 여기입니다. 시작 정점인 A로부터 가장 인접한 정점 중에서 간선의 비용, 가중치가 가장 작은 것을 선택하는 그리디 알고리즘이라고 했죠. 그러면 AC를 선택하겠죠. 그래서 B를 넘으면 AC가 선택됩니다. 그 다음에 C 단계로 넘으면 이 C로부터 가장 비용이 작은 정점이 어디죠? C로부터 갈수 있는 것은 B, E, D까지 가능하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비용이 작은 정점, 간선의 비용이 가장 작은 것, C에서 B로 가죠. 그렇습니다. C에서 B로 갑니다. 그 다음에 B 입장에서 볼 때는 BD가 있고, BC가 있고 BE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비용이 작은 건 뭐죠? BD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선을 선택한 것을 남겨 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요렇게 그다음에 요렇게 꺼지겠네. 그죠? 그다음에 또 이제 E라는 엣지를 가야 되는데 이 정점을 가야 되는데 모든 정점을 순회한다는 게첫 번째 원칙이었잖아요. 이 정점을 가려고 보니까 첫 번째 어디로 갈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D는 안 돼요. 그죠? 화살표가 안 맞죠? 그 다음에 B에서 E로 가는 방법이 있고, B, C, E로 가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둘 중에 비용을 보니까 B, C가 3이고, B, E가 3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B, C는 어떻게 되죠? B, C를 가면? 이미 B, C는 어떻게 돼 있죠? 예. 좀 전에 B, C 구간은 선택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B, C는 제외되고, 그 다음에 B, E 구간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정점들은 다 선택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AB는 사이클을 만들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과 같은 이런 알고리즘들은 기본적으로 답안풀이 방식을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모양만 보세요.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만약 이런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에 대해서 풀이형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풀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택 경로는 제가 간단하게 예시를 풀었기 때문에
조금 틀린 부분이 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답은 이렇게 풀자는 거죠. 스텝을 정하고 시작점이 어디로부터 선택 경로가 어디고 비용은 얼마다. 또는 다른 말로 만약에 문제에서 가중치라고 용어 놨으면 가중치라는 용어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전체 얼마의 가중치가 유발되고 결론은 선택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근데 어떤 경우는 사이클 생성으로 선택이 불가능하고 아까처럼 한번 방문한 엣지이기 때문에 또 재방문이 안 된다. 뭐 그렇게 답을 씀으로써 이런 형식의 답을 써주면 조금 더 이제 그 채점자가 읽기가 편하고 채점하기가 편한 그런 답이 될 걸로 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